테니스트요. 바티제. 농구 선수요.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을 통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이해, 진로를 이해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러한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 직업 교육 박람회를 만들어 진로 직업 교육 박람회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얘를 말고 차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차가 아니라 모형을 해놓은 거라서 굴러가지는 않고. 바로 여기에요. 오늘 여인의 꽃파워. 예. 꽃과 관련된 직업들을 아는 사람. 식물에 관련된 직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 플로리스트래요. 우리 플로리스트 알아요? 현재 감독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그 제 그냥 감독이 촬영을 하면서 편집을 할 때도 있고. 연습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뭐 직업 체험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생소한 직업도 많고 여러 가지에서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해봐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